저 그래요. 그아 그걸 어디 이야기인데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어떤 이름이요? 어버이연합이라는. 그거는 회원들끼리. 회원들끼리.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이름을 뭘로 짓 거냐. 처음에 약간 촌스럽게 들리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어버이였었고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어버이들이 그 뭉치자 그 노인연합 옛날에는 처음에 그 나라사랑 노인회라고 만들었었는데 이름이 조금 노인들이라는 그 표현이 그렇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동참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 그래갖고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으로 해갖고 이름을 이제 개명을 2006년 5월 8일 날 일찍 했네. 예, 그래서 했고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그 우리 어버이연합이라는 조직이 저 개인의 추선의 조직이 아닙니다. 어버이연합은 회원들의 말씀을 다 들어요. 이분들이 이제는 저희보다 더 도사입니다.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새벽에 일어나셔서 뉴스 다 보시고 와갖고 그 사무실 와서 울분을 터뜨리고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러면 모여갖고 회의들 해갖고 그러면 저희들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한 10시 되면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오후에 나가고 이래서 어버이연합이 기동력이 빠르다고 하는 이유가 그냥 어르신들 자체가 공감을 하고 나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정세균이가 맨 입으로 안 돼 그 말 듣고 그 한마디 이 새끼 봐라 그럼 정세균 야 이 새끼야 우리도 맨 입으로 안 돼 그러니까 어버이날 충분해 좋다 해주겠다 그 대신 너도 이제 공식적인 사과도 하고 사퇴도 해야 되지만 박지원이 대북송금 무조건 같이 청문회 하자 또 박원순 아들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울분을 갖고 있는 그 말 그대로 신의 자식 박원순 아들은 군대도 면제받고 방위명은 빠졌고 이러한 놈 그 허리 디스크 환자 말 그대로 엑스레이 한 번만 찍어주면 다 끝날 것을 무조건 협의 그 갖지 않은 증거 자료 내놓으면서 또 이빨 치료했다는 젊은 아이가 그 이빨 저도 지금 나이 들어서 이빨 앞에 하나 빠졌는데 뭐 많이 다쳤습니다. 그지만 이게 나이 들어야 그 이빨이 다치고 하는데 아니 젊은 놈이 그 아말감 치료해갖고 이거 생판 돈 없는 사람들 진짜 이게 그 불쌍한 사람들이 돈 안 드리면서 자기 자신이 그 땜빵을 하는 금땜빵도 아니고 금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이러한 박원순 그 박원순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 대통령 되고 싶다면 이걸 다 밝혀라 밝혀서 네 자식이 이빨이 그 모양 그 상태고 또 마찬가지 아들이 허리 뒤집고 앉아라 응? 그리고 너도 네 신발이 구두가 뒤축이 다 낡을 때까지 신고 다니는 너같이 겸손은 겸손하다거나 뭐 저 이 뭐라고 저거 저 전략 정신 뭐 이러한 사람이 되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박원순 아들 또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 어버이 청문회 하면서 그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도 같이 청문회 뿌리자. 이것이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맨 입으로 안 돼요, 저희도. 완전히 수건을 풀 열쇠를.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작소, 경실련, 말 그대로 노무현재단, 아태재단, 이거 다, 이양 얘기 나온 김에 김대중 그, 저 아트센터 저기 광주에 만드는 거 아니 대한민국 아시아문화재단 그 5조 원의 돈을 들어갖고 하는데 이거 말 그대로 정치인 몇 놈이 모여갖고 뚝딱뚝딱 뚫리갖고 했지만 이거 말 그대로 국민투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국민투표 해갖고 당당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우리 머슴들이 국민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아니 무슨 새끼들이 지네 마음대로 유승민하고 통과시키는 이런 잘못된 행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국회 개혁을 시켜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